유럽의 침례. 안녕, 침례입니다. 저는 어저께 벨기에 도착했고요. 어제 벨기에에서 저녁에 도착해서 한밤 자고 오늘은 네덜란드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대 경기를 보러 왔기 때문이죠. 근데 국대 경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샘스를 후원하는 하이네켄 박물관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하이네켄 박물관에 가면은 맥주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맥주도 세 잔이나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시간 남는 김에 맥주도 먹고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간다! 여기는 하이네켄 박물관 안에 들어왔고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고 토큰 세 개나 주셨어요. 원래는 두 갠데. 역시 예의 바른 사람이 미안다. 금방 예의 지킵니다. 피자 먹었습니다. 기분이 그 좋거든요. 아, 요 돈 주면은 내 이름 새겨준다 해. 왜 여기도 한국어가 없을까요?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중국 같죠? 맥주를 주는가 보다. 이거 하면은 여기 이름 새긴 저희 맥주를 한 병 주나 봐요. 와, 한국에 들고 갈 수도 없고, 이거를. 바이. 비디오랑 같이 사진 찍어볼게요. 여기는 게임하는 게임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플스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내려놓을게요. 오, 여기 이제 축구화도 다 있고. 오, 첼시. 말디니. 피구. 피구 사인도 있어요. 호날두. 여기가 이제 하이네켄 바구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입장할 때 받았던 토큰을 이용해서 맥주 마실 수 있어요. 엄청 시끄럽죠? 저는 세 잔 먹을 수 있어요. 원래는 두 개만 준대요. 마시러 가볼까요? 또 보세요. Can I have a picture of you? Oh, yes. I'm from Amsterdam, right? Wow. Hold on. We're from Amsterdam. Oh, my boy. You also. Yeah. 여기는 다 같이 친구예요. 모두 친구입니다. 이제 이거 토큰 내고 한 잔 무고 볼게요. Y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시알스! 건배! 나는 아직 만지러!
유럽에 찍네. 여러분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무려 77만 원이나 손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렌탈 부분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전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지난번 작업실에 인터넷이 필요해서 본사에 직접 전화해서 설치를 했는데 혜택이 너무 적더라고요. 아정당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언제든지 전화해 꼭 혜택 챙겨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만 하셔도 구독자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 당첨 기회도 노려보세요. 저는 아약스의 홈구장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네덜란드와 파리가 함께하는 경기를 직관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네덜란드 팬이고요. 네덜란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볼까요? 여기 동구장입니다. 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동구장이란 말이죠. 여기 춥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근데 자리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저기 맨 앞에 왕자리 있어요. 왕자리 앉는 자리인데 와, 햄버거도 있고 콜라도 있고 환타도 있고 저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너무 부럽다이.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봐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축구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을 거예요.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 맥주 5잔 먹고 조금 주체된 상태입니다. 느낌이네요.
맨유랑 리버풀이랑 이런 경기들 보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루즈한 편이에요. 아, 또 위험해, 또! 아, 이건 막아야지, 그렇지. 아케 지금 잘해요. 아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확실히 경구장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밤이라서 추울까봐 걱정했거든요. 춥지도 않고 동구장이 좋긴 좋다. 고! 고! 아, 좋은 기회였는데 하늘로 날아갔어요.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몰아붙여. 좋았어, 기세 탔어. 이건 기세 싸움이지. 축구는 기세 싸움이에요. MZ 친구들은 방광도 큰가 봐요. 맥주를 한 10잔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을 한 번 안 가네. 막아야지. 그렇지. 오! 아, 역시 반다이크. 아! 역시 반다이크. 반다이크가 반다이크 할 줄. 아! 아, 돌리지 말고 그냥 좀 때려라, 누가 좀. 자꾸 백패스 좀 안 돼요. 자꾸 니 해라 니 해라 하면 안 돼. 때려야지. 이상 방구석 측내였습니다. 추가 시간 2분 주어졌습니다. 2분 안에 한 골 넣든가 빨리 뭘 해보자. 파이팅! 자, 이렇게 1-0으로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일단 프랑스가 1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후반전 좀 이따가 들어가자. 자, 이렇게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일 때도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선수들의 그 현장감이 바로 느껴지니까 엄청 좋았는데 높은 데서 보니까 축구가 확실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잘 보이니까 그 이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포기하면 어쩌냐. 압박이 너무 헐거웠던 나머지 가마창이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니, 공을 받았는데 너무 쉽게 풀어지더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바로 골 들어갔어. 아, 벌써 2-0이에요. 아, 뭐야 이게. 아까 골도 그렇고 지금 골도 그렇고 너무 허무하게 들어간다는 느낌? 확실히 영국에 있다 와서 그런지 영국보다는 축구 열기가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합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골망을 한번 흔들어 봤으니까 분위기 가져옵시다. 네덜란드 가져옵시다. 응원 열기도 한층 더 올랐고요. 아, 그렇지만 프랑스의 열기는 못 이기겠습니다. 원정이 원래 좀 열기가 빡세. 진짜 챔피언들만 있는 거거든요. 아니, 공이 앞에 있으면 끝까지 따라 붙어야 되잖아. 내가 영국에서 받는 축구는 그랬어. 근데 이들은 끝까지 안 가. 끈기가 없어요, 지금. 한 건 아니고요.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입니다. 사실 프랑스 공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 우리나라만 잘하면 되지. 대한민국 화이팅. 너무
숨긴 뺏긴다. 아니, 어? 응원가도 없고, 응원가도 제대로 안 부르고, 뭐 안 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아니야. 이건 크레이프의 나라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는 다 하이네켄의 나라입니다. 다들 술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축구에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열정이 그만큼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그냥 영국을 먼저 갔다 와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 기대만큼이 아니에요. 속상하네. 지금 네덜란드 MZ 친구들이 다섯 명이 앞에 쪼르면서 다섯 명이서 몽땅 다 담배를 피고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여기 애기들도 엄청 많은데, 애기들이 다 쳐다보고 뭐라 해요, 지금. 앞에 이들은 축구의 흥미를 잃은 쪼래고요. 사실 저도 흥미를 좀 잃었고요. 진심 아닌 건 취소합니다. 축구에 진심이셨네. 아까는 그냥 의지를 잃었던 거였어요. 축구에 진심이 날아갔습니다. 프랑스 계속 의미 없는 공 돌리게 하면서 시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마무리될 것 같네요. 자, 길게 올려준 걸. 네, 이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요. 경기 결과는 2-1로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홈에서 네덜란드를 응원했지만 네덜란드가 져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벨기에로 돌아갈 거고요.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를 오게 돼서 구장투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기를 직관하고 구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요. 구장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제가 조금 높은 곳에서 봤는데도 시야가 엄청 좋았거든요. 축구 팬들도 처음에는 별로 열기가 없다고 느껴졌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열기가 올라오면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못해서 프랑스가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음바페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영국에서도 그냥 전자담배는 허용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초를 그냥 계속 90분 내내 피워대는데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옆에 애기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뭘 할 수 없는 게 이들의 문화니까요. 근데 여기 노스모킹이라고 적혀있긴 하거든요. 조금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상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승리했습니다. 끝!